안녕하세요. 남세역의 이민기, 윤지호 역의 정소민입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DVD가 발매됩니다. 저희 드라마는 새 커플의 알콩달콩한 연애 이야기도 보실 수 있고, 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요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할 수 있으면서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쵸. 드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생은 처음이라 꼭 봐주세요. 서른이 된 88년생 윤지호는 월세를 깎아주는 남자의 손을 잡았다. 집주인과 결혼하러 간다. 결혼은 구속입니다. 건 사랑을 볼모로 삼아 결혼 제도를 영속해 나가려는 땐 마련일 뿐입니다. IT 기계 김문호, 독신 시장 주의자 남세희. 어디 한번 돼본다 나도. 포스터 작가. 작가を 꿈미る 연애 경험 제로의 윤지호. 절대 같이 못 살아 난. 타우너스? 바로 입주해줬으면 좋겠고. 나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어. 일주일간 조정 기간이 필요하고. 야, 한 달이라도 괜찮아. 아니 어떻게 자기 집에 세입자를 들이지? 그동안의 월세를 받고 세출금을 최대한 빨리 상환함. 안녕하세요. 집에 계셔? 저는 이름 때문에 당연히 여자분이. 고시테 오야토 진샤크닌노 와케아리 동거 생활이 시작됐다. 너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이 엄마 말려 죽일 셈이야? 저희 집에 들어왔던 하우스메이트들 목록입니다. 가장 점수가 높으신 분이 윤지호 씨입니다.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계약 종료는 2년 후로 하고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에 다시 합의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대출금 때문에 당장 월세가 필요하고 나는 보증금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필요하고 뭐 서로 딱인 거지 뭐. 남편 있음. 남친 못 사겨요? 우리 집에 가게.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남편. 언니랑 아주버님 좀 이상해서. 오빠랑 나랑 썸 탈 때 그런 분위기. 넌 여기 어떻게? 이 결혼이 너한테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계약을 그만 종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굴 어떻게 옆에 두겠어요? 보고 싶다. 이민기가 待望の 드라마 復帰. 今を ときめく 豪華 若手 캐스트가 集結. 리얼한 에피소드와 명대사의 数々で 綴る 極上の 계약 결혼 러브 코미디. 저는 결혼이 아니라 지호 씨가 필요해서 제안드렸던 겁니다. 이 코이와 初めてだから. 인생에 단 한 번인 사랑이 시작되었다.